드래곤즈 도그마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직업 선택입니다. 다행히 도그마 게임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직업을 바꾸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직업이나 선택해서 하기에는 생각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공개된 도그마2의 직업 선택 관련 내용들과 도그마1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을 가지고 처음에 직업 선택 시 생각해봐야 될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에서는 직업을 편하게 바꾸면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도그마1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시장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영도 그란소렌에 도착해서 조합 숙소 NPC에게 말을 걸면 언제든 직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레벨은 보통 10에서 20레벨쯤 도착하게 되는 곳이라 비교적 초반에 직업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는 시작 직업은 총 4개 중 선택을 하게 되며 추가 6개의 직업은 특정 퀘스트나 임무를 만나서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반에 선택이 가능한 직업은 파이터, 시프, 아처, 메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추가 영상에서 설명해 드릴 계획이고 간단하게만 각 직업의 특성을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파이터는 검과 방패를 들고 근접 딜과 탱커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시프는 단도를 쌍수로 사용하면서 빠른 공격이 특징인 근접 딜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처는 활을 주로 사용하는 원거리 딜러의 역할을 맡고 있고 메이지는 마법으로 공격도 하긴 하지만 초반에는 주로 힐러와 각종 속성 인챈트를 걸어주는 버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취향에 따라 초반 직업을 선택하게 되겠지만 직업 선택 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에서는 랩업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각종 스탯이 직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도그마1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스탯은 HP와 스태미너, 공격력과 방어력, 그리고 마법 공격력과 마법 방어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장비와 패시브 등으로 이 스탯들을 쉽게 조절할 수 있겠지만 초반에는 랩업으로 얻는 스탯이 꽤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파이터를 고르면 HP와 공격력, 방어력을 높게 얻을 수가 있고 시프나 아처를 선택하면 더 적은 HP와 방어력을 얻는 대신 더 높은 스태미너 수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메이지를 선택하면 HP와 공격력, 방어력, 스태미너는 모두 떨어지게 되겠지만 높은 마법 공격력과 높은 마법 방어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수치는 나중에 전직을 해도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어떤 시점에서 전직을 할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적당한 생존과 적당한 공격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공격력에 올인한 극공 컨셉의 플레이나 마법력에 올인한 극마법 컨셉의 플레이도 당연히 하게 되겠지만 게임을 처음 하는 유저라면 이 초반 스탯도 꼭 미리 알아두고 직업 선택 시 참고를 해 주어야 초반과 후반 모두 편하게 게임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은 내 캐릭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다니는 메인폰의 직업도 함께 정해줘야 합니다. 이 게임의 폰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보자면 이 게임에서 말하는 폰은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동료 NP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폰은 메인폰과 서브폰으로 나눠지는데 메인폰은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동료이고 서브폰은 다른 사람의 메인폰을 빌려와서 잠시 사용하다 레벨에 따라서 바꾸게 되는 임시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폰은 나와 똑같이 처음에 직업을 정한 후 나중에 조합숙소에서 직업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폰들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 10개의 직업 중 폰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하이브리드 직업을 제외한 6개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매직아처와 마검사, 환술사와 소생자는 폰이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해당 직업의 플레이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폰이 아닌 내가 이 4개의 직업을 직접 선택해서 플레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업들을 폰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업 선택 시 내 직업과 폰들의 직업을 잘 생각해서 골라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근접과 원거리 직업을 잘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초반에는 근접 직업이 좀 더 단단하고 딜을 넣기도 편하긴 하지만 원거리 직업이 없으면 공중 몹이나 높은 곳에 있는 몹들을 처리할 때 꽤나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근접 직업을 다 빼고 원거리로만 직업을 구성을 해준다면 나중에 매지가처가 나오기 전에는 가까이 붙는 몹들에게 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와 버퍼 역할의 직업도 하나 정도는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효율은 떨어지겠지만 초반에는 힐러의 역할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각종 속성에 인챈트를 걸어줄 수 있는 버퍼도 딜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게임에는 몬스터마다 약한 속성들이 있고 그 속성에 따라 딜과 공략에 큰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에 화염에 약한 몹이라면 화염 인챈트를, 언데드 몹이라면 성 속성 인챈트를 걸 수 있도록 버퍼 직업을 하나 정도는 꼭 넣어줘야 합니다. 초반에 이 둘의 역할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메이지를 한 명 넣어주면 해결이 됩니다. 초반에는 메이지 한 명을 쓰다가 후반에는 버퍼와 딜러 역할을 해주는 소서로로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 이 역할을 내가 맡을 것인지 아니면 내 메인폰이나 서브폰에게 맡길 것인지를 직업 선택 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직업 선택 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을 얘기해 보았고 추가 영상에서는 각 직업별 특징과 스킬들까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